여보, 나 벌초하고 올게. 16만 9천 원. 오, 엄청 싼데? 효자 예초기, 예. 수입 제품이군요. 아, 고객센터가 있네요. AS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요 제품은 멀티 펑셔널 모어, 예, 다기능 예초기라는 뜻입니다. 21V, 그리고 회전 속도가 16,700rpm, 예, 21V인데도 불구하고 회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대용량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장시간 사용이 가능한 듯합니다. 이중 안전 스위치도 있네요. 자, 내용이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네, 보시면, 예, 안전모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예비 배터리. 배터리가 두개 있다고 하던데, 배터리가 두개 있어요. 보자. 여기에는, 보시면, 배터리 충전 상태를 이렇게 알수 있는, 버튼이 또 있네요. 자, 여기 있고, 또 보면은, 요게, 안전 카바인 것 같아요. 그죠? 안전 카바도 있고, 예, 요거는, 예, 손잡이. 그리고 요거는 원형 톱날. 원형 톱날로, 잠목을 베을 수 있는 그러한 칼날입니다. 자, 또 보면, 네, 요거는 가방인 것 같아요. 가방, 파우치, 예, 예초기를 넣을 수 있는 가방. 그리고 공구 키트도 들어있고요. 공구 키트에는, 네, 요거는 토시, 팔에 이렇게 쓸수 있는 토시. 그리고 장갑까지 들어있고요. 네, 뭐 이것만 있으면은 예 벌초하러 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겠어요. 요거는 예 충전기 아답터가 들어있고, 요거는 예 조립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공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나일론, 예 나일론 끈으로 풀을 뺄때 쓰는 나일론 끈도 들어있고, 그리고 요거는 예 이도날이 들어있는데 사이즈가 조금 적은 것 같아요. 그죠? 적은 사이즈. 그리고 요거는 예 멜빵, 어깨에 멜수 있는 끈도 들어있고, 요거는 예 사용설명서, 예 사용설명서를 보고 또 조립을 하면 되겠죠. 예 배터리, 본 배터리가 들어있고, 자 그리고 본체가 있는데 굉장히 가볍네요. 본체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네, 접었을 때 사이즈가 요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길이를 늘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풀어서 길이를 늘리고 또 이렇게 채워주면 고정이 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자유자재로 길이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빨리 조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슨 예초기 사용 설명서인데요. 이것을 보고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구성품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부의 명칭, 초보자도 쉽게 알수 있는 명칭들이 잘 사진과 함께 잘 되어 있고요. 먼저 조립 전 주의사항을 보시면, 배터리의 외관을 점검하고 파손이 있는 경우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AS가 가능한 모양입니다. 배터리를 충전 아답터 연결하여 완충한다. 완충된 배터리를 예초기에 연결하여 작동을 확인한다. 예, 작동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안전 스위치가 있고, 이 안전 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를 누르면 작동이 되고, 요거를 계속 두어도 작동이 계속 되네요. 끌 때는 이것을 눌러주면 딱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상 작동을 확인하고 안전 가드와 예초날을 조립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 가드와 예초날을 조립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헤드 각도 조절. 이 헤드가 각도가 조절이 되는 모양이네요. 이 각도를 조절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어 헤드에 있는 헤드 각도 조절 스위치를 눌러 원하는 각도로 조절한다. 네, 여기에 스위치가 있어 가지고 이 버튼을 누르면 이 헤드의 각도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각도로 이렇게 위치를 조절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 45도 정도로 해놓고 또 작동을 시키면서 필요한 각도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 초기의 길이는 요 손잡이를 돌려서 당기면 이렇게 늘었다가 줄었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하는 위치, 일단은 가장 길게 해서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날 조립 방법. 먼저 이 나일론 끈으로 나일론 커터기, 나일론 커터기를 먼저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육각 홀더를 또 먼저 끼우고 L렌치를 끼워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홈에 보면 이 기어 케이스 홈 사이에 구멍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안으로 맞추어 준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나일론 커터기를 이 나일론 끈이 위로 올라가게 보이게 해서 이렇게 올려주고 그 다음 네, 그 다음에는 보조 손잡이를 설치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어깨 끈을 설치하고 밧데리를 장착하면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2도 날을 교체해서 끼우고 2도 날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일론 커트 날은 비교적 뭐 쉽게 잘 잘리는데요. 엔진 예초기에 비해서는 속도감은 좀 느린 면은 있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면 다 해결은 안 되고 해서 엔진 예초기에 비해서는 작업 속도는 좀 느릴 수는 있다. 그러나 웬만한 풀은 다 잘 깎인다라고 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조립을 할 때 이 볼트는 반대편으로 잠기게 되죠. 오른쪽으로 잠기는 게 아니고 왼쪽이 잠김, 오른쪽은 풀림이죠. 자, 2도 날을 끼우고 영상과 같이 이런 순서대로 조립을 다시 하면 됩니다. 그렇게 조립을 해가지고 2도 날도 얼마나 잘 끼는지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도 날은 이 나일론 커트 날보다는 좀 더 박력 있게 좀 잘 깎이네요. 자, 다음은 원형 커터기를 설치를 해서 원형 커터기는 또 어떻게 잘 깎이는지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예, 효자 예초기를 사용해 보았는데요. 나일론 끈이나 그리고 2도 날 그리고 원형 톱 날까지도 소화는 다 가능하였습니다. 네, 이 나일론 끈 커트기는 비교적 조금 연약한 풀 같은 경우에는 쉽게 아주 잘 깎였고요. 예, 이 2도 날 경우에는 조금 더 억센 풀도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형 톱날의 경우에도 비교적 아주 억센 풀 같은 경우에도 예, 잘 깎였고요. 손가락 굵기의 어떤 잡초 같은 것들도 잡목이죠. 잘 깎였습니다. 그러나 이 2도 날의 경우에는 옆에 것이 제가 사용하는 엔진 예초기인데 엔진 예초기에 사용하는 것보다는 사이즈가 좀 적죠. 예, 그만큼 이 작은 모터에서 나오는 그 동력이 엔진 예초기보다는 좀 약한 단점이 있는 거죠. 사용하기에는 아주 이 엔진 예초기에 비해서는 아주 간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엔진 예초기는 기름도 넣어야 되고 이 엔진 관리를 잘 못하면은 시동이 잘 안 걸리는 단점이 많죠. 특히나 이 수동으로 시동을 거는데
오래된 예초기일수록 시동을 거는데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일발 시동은 사실 좀 잘 안 되죠. 그게 불편한 점이 이 엔진 예초기입니다. 물론 처음 샀는 것은 잘 되지만 한 5년 이상 사용하다 보면 이 카브레다도 이제 교환을 해줘야 되고 이 부품 관리를 좀 해줘야 되고 그리고 기름통도 청소를 해줘야 되고 그런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 전기로 하는 이 충전식 예초기는 그러한 점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사용하고 싶으면 배터리만 충전이 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은 이 충전식 전기 예초기는 이 예초기의 길이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키에 맞추어서 조절이 가능하고 또 보관할 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주 짧게도 이렇게 길이 조절이 이렇게 쉽기 때문에 가방에 넣어서 자동차 트렁크나 뒷좌석에도 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도 있는데요. 단점은 이 모자에 가부하가 걸리면 시동이 꺼진다는 점이에요. 시동이 한번 꺼지면 다시 스위치를 눌러도 재시동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시동이 꺼졌을 때 스위치를 눌러도 시동이 안 걸리죠. 그것은 아마 모터를 더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가 봅니다. 특히 이 원형 커터기를 넣었을 경우에는 이 풀이 바깥으로 빠지지 않고 자꾸 끼거든요. 끼어서 가부하가 걸려서 시동이 걸리지 않죠. 이 풀을 제거하고 다시 버튼을 눌러도 바로 시동은 걸리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배터리를 빼었다가 다시 끼운 다음에 시동을 걸면 잘 걸리게 됩니다. 즉 모터 보호를 위해서 원인을 제거하고 다시 시동을 걸으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효자 예초기는 농사 짓는 어떤 광범위한 밭에서는 이 엔진 예초기에 비해서는 조금 성능이 떨어지지만 간단한 텃밭이나 벌초하기에는 가격 대비 아주 우수한 제품이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웰빙 농부 황소 TV.